자, 아주 오랜만에 동영상을 올리겠죠? 오늘이 8월 31일. 제가 이따가 4시 반에 농구, 아, 지금이 12시 35분이거든요? 그래서 이따 6시, 아, 4시 반에 농구를 가고, 6시에 이제 야구장을 가는데, 그 전에 아주 오랜만에 유튜브를 하나 찍어야 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제가 편의점 다섯 군데를 갔다 왔거든요. 근데 그 마지막 편의점에서 짜잔 두바이 초콜릿을 구했습니다. 근데 제가 가는 동안 어떤 저랑 같은 반 여자인데 친구는 아니에요. 어쨌든 걔랑 어쩌다 만났어요. TMI고요. 일단 이거를 먹어봐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뜯지? 아, 이렇게. 뭐야? 이거 하나에 세 개가 들어있었네요. 이거 그 엠마 아파트 근처에 세븐일레븐 그 대곡 초등학교 쪽 말고요. 다른데 어쨌든 그쪽이 있어요. 일단 이렇게 생겼고요. 저도 아직 아예 안 먹은 상태. 이것도 아직 뜯은 게 없고요. 두 개를 샀어요. 잘못 뜯었다. 일단 모르겠고. 오, 내가 드디어 두바이 초콜릿을 먹어보는구나. 조금 녹았다. 어쨌든, 자, 이렇게 생겼고요. 뭐지? 원래 사람들이 보면은 편의점 두바이 초콜릿은 막 안에 카나이프가 무슨 겉면 뭐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아무 맛도 안 난다는데 이거는 진짜 카나이프가 이렇게 들어있어요. 그래가지고 그 바삭한 게 오독오독 씹혀요. 드셔보세요. 그치, 이게 진짜지. 와, 제가 처음으로 두바이 초콜릿 먹어봤거든요? 대박이에요. 와. 와, 와, 근데 이게 비싼 게 이거 하나에 5,000원이에요, 5,000원. 그래서 이거 한개 1,000원이 넘는다는 소리예요. 거의 2,000원에 가까운 거죠. 와. 근데, 이게 이것도 안에 겉면이 들어있는지 모르겠는데, 근데 이게 조금 녹았어요. 어쨌든 이거는, 제가 두바이 초콜릿은 안 먹어봤고, 두바이 초콜릿 찹쌀떡은 작은 누나가 구해와서 먹어봤거든요? 그것도 맛있긴 했는데, 이건 진짜 그거니까, 와. 예, 제가 운이 좋았던 게, 거기, 편의점 아저씨가, 제가 딱 계산할 카운터에 갔을 때, 야, 이거, 5분 전에 딱 들어온 거니 네가 바로 가져가네. 운 좋다 너. 그랬어요.
말투가 좀 화나긴 한데 괜찮아요. 그러면 빠이. 오늘 두산 이겨라.